반갑습니다. 부산에서 티펄스에서 운동하는 이준환입니다. 뭐 승리 소감이랄 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분 좋고 항상 옆에서 응원해주는 우리 좋은 조력자분들이 많은데 정말 감사하고 팀 동생들도 정말 고맙고 형들도 고맙고 친구들도 고맙습니다. 고마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제가 타격가인데 똑같은 타격가라 가지고 그래서 맞불을 붙자 해서 엘보를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엘보가 딱 먹히더라고요. 게임 내용 같은 경우는 다리를 좀 많이 맞았는데 그게 킥이 맞을 만해서 킥을 맞으면서 엘보 각을 보자 이렇게 게임 중에 생각을 했는데 한 방이 딱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운동 같은 경우는 복싱을 맨 처음 시작했어요. 21살 때 복싱 처음 시작해서 복싱을 좀 하다가 우리 관장님이 주짓수를 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주짓수도 하다 보니 MMA로 넘어와서 이렇게 MMA 선수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 같은 경우는 뭐안 다치고 운동을 제가 오래 한건 아니지만은 결국에는 오래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안 다치고 오래 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그래야 멀리까지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링 챔피언십 대표님하고 우리 페어텍스의 캐로 사모님이 저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시합을 이렇게 항상 주셔갖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대 최대한 부응할 수 있게 열심히 하는 게 제가 링에서 할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짜.